프리미어리그는 탑팀들은 세기는 한데 밑에까지 가면 모르겠어요. 가끔 EPL 보면 진짜 가끔 어떤 팀들은 아 얘네들이 이탈리아 2부 리그에서 더 못 뛸 텐데 아, 진짜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저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 프리미어리그는 제일 재밌어요. 그 리그 자체. 아 재밌다. 아, 그 마케팅적으로 제일 잘 알고 축구 진짜 교수 같은 사람은 뭐 세리아 같은 선수 좋아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재밌는 거 좀 더 끌리지 않을까. 챔스는 지금 우리 중계 두 팀이 있고 유럽아리그 두 팀이 있고 컨퍼런스 리그 한 팀이 있고 다섯 팀이 있는 거. 진짜 이게 기적이지만 잘못하면 다 우승할 수도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이 좀 이야기나 한번 좋아하는 팀과 좀 싫어하는 팀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어쨌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있고 이탈리아 세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한번 어떤 리그가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알베도 인정하죠. 요즘은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요즘 프리미어리그 뭐 사실 그 프리미어리그 생기면서 이 영국 축구 협회 너무 잉글랜드 축구 협회 너무 잘했어요. 이 뭐 일단 경기장도 새로 만들거나 좀 그런 보수 작업하거나 그리고 카메라 뭐 그런 촬영하는 방식 다 바꾸고 중계 그리고 중계 시간이라든지 약간 아시아 지역이나 다른 지역 고려하면서 중계 시간도 바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고 뭐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사실 어차피 많은 선수들은 돈을 따라가니까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제 생각에는 프리미어리그는 탑 팀들은 세기는 한데 밑에까지 가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좀 더 평균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오, 그래요. 예, 네, 훨씬 평균이 가끔 EPL 보면 진짜 같은 어떤 팀들은 아 얘네들이 이탈리아 2부 리그에서 더 못 뛸 텐데 아, 진짜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있어요. 저는. 아니 옛날은 세리아 진짜 제일 잘 나갔죠. 저도 어릴 때 90년대 초반 프리미어리그 생기기 전에. 영국 축구 팬들도 일요일마다 방송 생중계를 했어요. 세리아 경기 하나. 아. 시청률 되게 높았어요. 그때는 아. 조지 웨어 같은 선수도 밀란에 있고 모든 축구 바들은 인정했어요. 이태리는 최고고 우리는 못 따라간다. 근데 그때 이제 국내에서도 뭐 세리아의 70주 시절 그래가지고 네. 잘 나갔던 7개 클럽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아, 네네네. 맞아. 아, 근데 아, 그때도 많이 우승했고 그 유럽 토너먼트 하고 늘 제일 비싼 선수는 세리아 가는 선수. 맞아. 월난 크레스포, 뭐 부폰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맨날 기록 깨고. 근데 올해는 사실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지만 올해는 세리아 다시 올라왔던 것 같아. 사실 맨시티는 압도적으로 너무 강하고 맨시티 빼면. 어스날이나 맨유잖아요. 아니면 뭐 첼시, 리버풀. 이탈리아 팀들한테 쉽게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폴리 1등이잖아요. 나폴리 맨시티 만나면 맨시티 이길 것 같고, 그리고 나폴리 맨유 만나면 나폴리 이길 것 같고, 나폴리 아스날 사실 보고 싶고, 나폴리 더 이길 것 같고. 아, 올해는 진짜 나폴리 너무 세고 2등이 라치오도 한국 분들은 잘 모르지만. 2등이잖아요 지금. 라티오 지금 사리 감독도 보니 너무 잘하고 있고 정말 밀링코비치 사비치나 뭐 가탈디 같은 정말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 그 다음에 유벤투스도 언제나 플레이 안 주지만 만만치 않고 어차피 유로파리그 중결승 올라갔고 아스날 떨어졌는데 아스날 스포르팅한테 졌는데 우리는 네. 그냥 쉽게 이겼고 리그에 집중하려고 일부러 졌어. 근데 유럽클럽 대항전에서는 확실히 보면 세리아 팀들이 되게 끈끈한 것 같아요. 쉽게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쉽게 못 이기죠. 이번 시즌 더 그렇죠. 이번 시즌 솔직히 잘하고 있어요. 리버풀하고 첼시도 너무 불안했고 많으십니다. 원래 안 그랬잖아요. 어허. 원래는 진짜 맨시티, 리버풀, 첼시까지 세리아 팀 모두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갔는데 하고 최근 뭐 몇 년 동안 4강까지 이탈리아 팀 못 올라갔잖아요. 아, 챔스에서. 아, 그쵸. 너무 오랫동안. 올해가 약간 랜덤인 것 같아요. 약간 예상치 맞아. 못한 거. 저도 궁금해요.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요즘 말이 많잖아요. 왜냐면 우리 지금 팀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아요. 챔스는 지금 우리 두 팀이 있고 유로파 리그 두 팀이 있고 컨퍼런스 리그 한 팀이 있고 다섯 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기적이지만 잘못하면 다 우승할 수도 있어요. 90년대처럼. 그렇죠. 90년대 아하.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갑스 위너 갑이라든지 네. 뭐 챔스 UEFA 다 우승했잖아요. 이탈리아 팀들은. 맞아요. 심지어 결승전 안 사 뭐 유벤투스 파르마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트렌드인 것 같지 트렌드인 않고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만. 만약에 올해만. 제 생각. 저도 그거 궁금해요. 만약에 내년에 또 이탈리아 팀들이 그렇게 올라가면 아 그럼 이탈리아 축구 돌아왔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올해만 그렇게 되고 내년부터 다시 뭐 영구 팀들이 돌아오면 그러면 사실 진짜 근데 랜덤인 거. AC 밀란하고 토트넘 경기 봤을 때. 토트넘도 진짜 못했고 근데 밀란도 진짜 못했고 솔직히 그냥 레알 마드리드하고 그 맨시티가 거의 결승전이라고 그렇긴 한데 사실 AC 밀란 근데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레앙 경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봤죠. 레앙은 진짜 너무 잘하고 레앙한테 완전 틀린 거예요. 폼이 좋을 때 너무 잘하고 지루 같은 선수도 사실 너무 젖병 갖고 어떻게 있는 어떻게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 정말 진짜 잘해. 대단해요. 아스널가 진짜 늙을 때 팔았어요. 그거 늙을 때였어요. 이미. 잘못했어요 파는 거. 늙을 진짜. 때 팔았대. 예. 네. 지루 늙을 때 팔았대. 지루 정말 너무 젖병 갖고 있는 선수예요. 네. 월드컵도 우승했고 뭐 어디가도 다 우승했던 선수니까 너무 대단하고 브라힘 디아스도 맨시티 출신이잖아요. 얘도 진짜 잘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이탈리아 산드로 토날리. 토날리 미쳤어. 너무 잘하고. 아, 미들에서 볼 잘 차는 거지. 아, 진짜 네. 진짜 잘하고. 그러니까 AC 밀란은 제 생각은 무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번에 사우스게이트 불렀어야 되는 도모리. 계속 무시하죠. 중앙 수비수 그래도 잘할 때 너무 잘하는데 국가대표 부르지도 않고. 이번에 네플리랑 했을 때 되게 잘했죠. 도모리가. 도모리 네, 아, 네, 네.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시즌 초반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고. 그렇구나. 작년에 뭐 최고 수비수였고 도모리. 아 진짜 이렇게 기네스 맥주 마시면서 양쪽에 도모리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터질라 그래요. 정말 끊임없이 축구 얘기를 하는데. 진짜 와 이 숨을 못 쉬겠구나. 아 올해는 진짜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탈리아 팀들은 센 것 같아요. 로마도 세고 로마 진짜 세요. 로마도 뭐 위날둠 있고 디발라 있고 테디 하브람 있고 스몰링 있고 로렌소 펠리그린 있고 유벤투스 세고 인테르도 세고.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좋아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어쨌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막 투자도 아까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막 투자를 하니까 경기력이 올라가는 것은 뭐 이해가 좀 되는데 네. 그렇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느냐. 예를 들면 뭐 맨시티는 그러긴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 저는 약간 좀 그거에 비하면 많은 프리미어리그 팬들도 그거는 인정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프리미어리그는 제일 재밌어요. 그 리그 자체. 아 재밌다. 하고 마케팅적으로 제일 잘하고 그 진짜 그냥 빡센 경기 스타일과 거기 재밌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하는 네. 거 실수 많이 하고. 올해 이번 시즌 빼고 이번 시즌 많이 보면 세리에 훨씬 재밌는 거. 아 진짜 재밌는 경기 많이 봤어요. 대체 어떤 포인트 중에 이탈리아가 이번 시즌은 진짜 계속 누가 뭐. 6대1 이기고 뉴캐슬 아, 이기고 있죠. 이기고 리버풀 6대1 이기고 아니 데니스 데니스도 아닌데 사실 이 세리에 6대1 절대 안 나오죠. 다 1대0 2대1 진짜 맞아. 이 두 팀 다 세니까 6대1 그냥 차라리 데니스 보죠 솔직히. 아니 근데 그래서 영국 팬들 그냥 재밌게 보는 거는 프리미어리그고 뭐 조금 더 테크니컬적으로 좋은 리그 뭐 랄리가든지 아니면 이탈리든지 그거 인정 한동안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도 프리미어리그 수준이 만만치 않아요. 비슷해요. 하고 맨시티는 진짜 최고의 팀 인정 몇 년 동안 받았잖아요. 챔스승 못할 뿐이지만 솔직히 한동안 리버풀하고 맨시티 그 정도였으면 유럽의 톱2 아니지 않았을까? 왜 올해는 왜 그렇게 다 유럽에서 다 많이 나요? 지금 웨스트햄이랑 맨시티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뭐 토트넘도 그냥 너무 떨어졌으니까 리버풀 이탈리아 팀한테 져서 떨어졌고 토트넘 이탈리아 팀한테 지고 떨어졌고 그 두 팀 자체 리그에서도 되게 불안하니까 맞아. 지금 약간 변하는 시즌이죠. 그 트랜지션이라고 했죠. 리버풀도 어떻게 될지 진짜. 그러니까 혹시 듣다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럼 프리미어 리그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탈리아 리그 같은 경우는 전술적으로 굉장히 빡빡하게 경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한두 골 승부로 막 하는데 프리미어 리그 이제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야,
싸워! 어, 뛰어!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뭐 넘어지거나 이렇게 기복이 그러니까 좀 심할 수밖에 없는. 뭔가 맞아요. 이렇게 꼭 해서 한두 골 승부하는 게 아니다. 원래 영국은 그랬어요. 진짜 제가 어릴 때 축구했을 때 감독이 그냥 키 큰 애들 다 뽑고 그냥 가서 싸워! 헤딩해! 이런 식으로 태클 세게 해! 레카드 받더라도. 근데 그게 원래 영국 축구 DNA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피 막 흘리는 선수 월드컵 아마 90년대 그 테리 부츠라는 선수 테리 부츠는 유명하죠. 그런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미지가 영국 진정한 선수고 그래서 박지선도 되게 좋아했어요. 영국 갔을 때 그냥 테크니컬은 뭐 나쁘지 않았지만 빡세게 뛰는 거, 그렇죠. 끝까지 뛰는 막 거. 하는 거 그 모습을 제일 좋아해요. 영국 팬들 솔직히 조금 부족하더라도 테크닉 끝까지 하는 거 진짜 죽을 만큼 자기 몸 안 아끼고 그래서 더 재밌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축구 진짜 교수 같은 사람은 뭐 세리에 같은 전술 좋아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 재밌는 거 좀 더 끌리지 않을까.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아 우리 어차피 자본금으로 못 따라가니까 다른 방식으로 따라봐야 되겠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좀 더 어린 축구 어린 선수 좀 키우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스카우팅에 좀 더 투자 많이 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나폴리 흡입차라든지 김민재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잘 월드클래스 선수지만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막 찾아서 데려오려고 그렇죠. 오시멘도 마찬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검증된 친구야 데려오면 돈 주고 사본데 문제가 사실 이게 또 이제 그래서 축구 재미있는 건데 좋은 선수들이 있어서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맞죠. 사실 좋은 선수들도 필요하고 이제 팀플레이도 필요하고 팀 분위기도 필요하고 서로 또 친해져야 되고 쉽지 않아요. 뭐 첼시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첼시는 선수 이름 보면 최고죠. 전 세계적으로 그죠. 최고의 팀인 것 같아요. 제일 많고 선수 수 선수도 제일 많고 근데 안 되잖아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선수들은 일단 선수 너무 많아서 뭐 자리도 없고 뭐 서로 안 친하고 다 외국인이니까 말 안 통하고 그러니까 역시 축구는 돈으로만 해도 안 되는 스포츠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죠. 돈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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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따지면 진짜 영국은 매해 잼승승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아닌 게 축구의 매력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럴 수 있겠구나. 프리미어리그가 어쨌든 돈을 많이 해서 했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기복이 그 자기들끼리 싸우면 뭐 그거야 어차피 예를 들어서 뭐 단순화시키면 돈과 돈이 싸우는 거니까 막 땅땅땅 재밌게 가거나 그 안에서 약간 순위가 갈릴 수 있어도 유럽 대항전에 딱 나오면 다른 데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죠. 야, 우리는 그런 축구 아니야. 우리는 막 기술적이고 그렇죠. 전술적인 경기래.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빠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구나. 아, 그렇죠. 만약에 그냥 한번 지금 현재 딱 시점에서 아스날하고 유벤투스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지금 시점은 아스날이 좀 불안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아스날 없어요. 아스날 골등인 사우스햄튼이랑 비겼잖아요. 아 골등하고 비기팀을 아, 왜 여기서 얘기하냐? 질 뻔했는데 그래도 했는데. 괜찮았어요. 질 뻔했는데 마지막 두 골 괜찮았어요. 아니 그 벌써 그냥 경기하기도 전에 그냥 딱 그렇게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저 되게 약간 냉정하게 봤어요. 그래서 앞서 갔을 때도 맨시티 언젠가 다시 따라올 거고 그런 생각했고 이제 리얼하게 생각하면 이길 수 없어요. 오늘 경기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아 맨시티 경기? 네네네. 하고 유베랑 붙어도 저희 요즘 유벤투스는 사실 유벤투스 역사상 보면 오히려 유벤투스 잉글랜드 팀이랑 붙으면 보통 잘 뜨는 편이에요. 맨유한테 거의 항상 이겼고 진짜 맨유 잘했을 때도 그리고 리버풀한테도 뭐 그때 챔스 결승도 이겼고 누가 만나도 우리 보통 이기는데 안 되는 팀이 아스날이에요. 유벤투스 아스날 만날 때마다 잘 안 풀려요. 왜 그러지? 저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2004년인가 2006년인가 챔스에서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3대 0 졌고 우리는 그때 유벤투스 정말 팀이 셌는데 아스날이랑 잘 안 돼요 유벤투스. 아 저희네 파브레가스 상이 그때 또 2대 0 졌고 그러네 잘 안 풀려요 항상. 아 그러네 잘 안 돼요. 아, 아스날, 근데 너무 이번 시즌 아쉬운데, 이렇게 끝났네. 아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즌.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즌 초반에, 저희가 2위로 끝날 거다, 얘기했으면, 완전 땡큐죠. 그쵸. 아, 시즌 초반에. 그쵸. 챔스만 진출할 수 있으면, 완전 땡큐. 근데 이렇게 2위 끝나도 괜찮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와. 2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뉴캐슬 50점이니까. 2위 하죠. 2위 안 하면 진짜 조금 실망인데, 2위 하면,
완전 성공한 시즌이에요. 아, 네, 그러면 진짜요. 잘 됐네, 그러면. 잘 됐어. 당연히 우승 못한 거 하도 오랫동안 1위였으니까 아쉽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봤을 때 완전 성공이죠. 야, 네. 이렇게 정신 승리한다고? 아, 진짜예요. 마지막에? 진짜 그래요. 와, 아, 우린 이스날만해도 괜찮다. 이스날도 괜찮아요. 네. 뭐 네. 솔직히 사스날도 괜찮았어요. 올해. 진짜 그랬어요. 맞아요. 챔스에 올라가는 거 어디 있어요? 네, 작년 시즌 너무 최악이었잖아요. 토트넘 올라가고 우리는 떨어지고. 그리고 또 와르디올라 진짜 대단한 게 한 몇 개월 전에 승점 차이 진짜 많이 났을 때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올해는 프리미어리그 우승할 수가 없으니까 괜찮아. 와르디올라 그랬잖아요. 아, 뭐 대단한 거예요. 이 선수들한테 이렇게 부담감을 그런 게 떨어준 거죠. 아, 그렇죠. 혹시 피터도 지금 그건가요? 아스날 선수들에게 부담감을 좀 털쳐주기 위해서 괜찮아요. 보고 있죠. 네, 괜찮아. 2위 해도 돼요. 네. 아니 근데 또 몰라요. 축구는 또 그게 아니, 재밌죠. 됐어요, 이길 수 있어. 오늘 이길 수 있어. 네. 근데 제가 불안한 거 오늘 이기더라도 또 맨체스터에서 드린 거 우승 못할 거 같아요. 맨체스터에서 드린 거죠. 오늘 맨체스터 홈이에요. 네, 네. 에티아드에서. 네, 졌다고 봐요. 아니 근데 이길 수 있어. 그래도 우승 못할 거 같아요. 저희가 좀 그게 불안해요. 네. 아, 예. 오늘 약간 올인해서 정신 바짝 들고 뭐 1-0, 2-0 이기고 근데 그 나머지 경기에 또 비길 것 같고 그래요. 솔직히. 이게 불안해. 그리고 네. 저희가 이런 데 나와서 저희가 막 사스날 그러면 욕먹는데 피터가 나오셔가지고요. 사스날 그러니까 예.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우리 목표는 우승이 아니었다고 갑자기 정신 승리로 가버리시는. 아 그렇죠. 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테타 감독도 진짜 경험. 놀라운 시즌이었죠, 근데 사실. 네. 맞아요. 놀랍죠. 맞아. 네. 아 좋은 선수들 너무 많아요. 잘 키웠어요. 네. 어린 선수들은 몇 년 동안 망하면서 어린 선수들 많이 키웠죠. 그렇죠. 사실. 하고 그런 조금 트러블 메이커들 막 떨쳐내고 뭐 아바마양 같은 선수, 뭐 웨질도 그렇고. 네. 오바메양. 네, 진짜 다 망했잖아요. 제가 다른 데 갔는데도 잘 결정했어요. 저도 솔직히 그때 당시에 조금 알테타 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큰 선수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 없나 봐. 너무 고집이 센지 않고. 네네. 근데 잘했죠. 보니까. 아하.